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코너. 네. 투자 인사이트의 월가 이야기. 다시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네. 네. 이 회를 거듭할수록 점점 재미를 더해가고 있고,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역주행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 처음으로 역주행이 시작된 코너가 바로 이 코너가 아닌가 싶은데요. 예. 네. 그 월가 이야기. 또 오늘도 월가에 저희와 함께 해줄 여행 가이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익희 선생님 오셨습니다.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그동안 저희가 이제 그 월가의 형성 과정들, 무려 140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서인도 제도, 일종의 서인도 회사였죠. 예. 그 움직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중간에 뭐 청화도 알아봤고요. 중간에 이제 소금도 알아봤고, 이제 드디어 월가의 중심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월가 이야기 한다면 가장 큰 두 가지의 사건은 1929년도의 대공황,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을 들으면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건 2008년도의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태. 예. 예, 그렇게.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사실 지금의 사건은 월가 상황하고는 조금 다른 전염병 사태니까, 월가만을 집중해서 보자면 그 두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이 아니었나. 예, 예. 예, 싶고. 예. 두 사건이 사실 조금 공통점이 있죠. 예, 예, 예. 그야말로, 버블과 공황이라는 산과 골짜기의 모습을 모두 보여준, 예, 예. 그런 모습이었는데, 2008년도 금융위기의 그 시발, 단초, 이런 것은 아무래도 저금리에서부터 시작된 거라고 맞습니다. 봐야 되겠죠? 예, 네. 맞습니다. 예. 그, 우리가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를 한번 짚어보면은, 그거는 사실은 1971년에 닉슨 쇼크로부터 시작된 어떠한 그, 달러가 이제 신용화폐로 거듭나면서, 네. 이 원래 돈이라는 게 이 실물 경제를 뒷받침하는 그 교환의 매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품의 교환이나 서비스의 교환을 위해서 이게 교환의 매체로 쓰였던 건데, 이게 신용화폐로 나오면서부터는 그 GDP 대비 그 성장 속도, 자가 증식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이제는 실물 경제를 뒷받침하는 걸 넘어서 스스로가 자가 증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는 금융 자산이 커진다는 건 다시 네. 말해서 부채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네. 실물 경제는, 그러니까 GDP가 성장한다는 건 땀 흘려 일해서 근로소득으로 상품을 더 많이 만들어낸다거나 서비스 양을 증대시키는 건데, 이 금융자산이 증대 안 되는 건, 그게 뭐 국채가 됐던 주식이 됐던 아니면 그 신용창출에 의해서 대출이 늘어났건, 그거는 사실은 대부분이 다 부채입니다. 이제 부채가 증식을 하는 그러한 시스템, 즉 금융자본주의가 시작되는데, 네. 그 금융자본주의의 문제가 이제 두드러지게 문제화된 게 2008년도 그 글로벌 금융이거든요. 네. 그 시작된 계기서부터 한번 우리가 팩트를 한번 짚어보죠. 네. 우선은 그러니까, 미국은 네, 네, 그러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면 1971년도 닉슨 쇼크, 즉 브레튼 우주 체제의 끝. 그러니까 브레튼 우주 체제까지는 돈이라는 것이 금과 연계가 되어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일종의 실물 화폐와 비슷한 실물 화폐의 증표로 영향을 미치면서 작용을 했는데, 그렇게 돌아다녔는데, 닉슨이 금 태환을 중지 못해주겠다 하면서 브레튼 우주가 깨지면서 이제 실물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러니까 종이 화폐와 금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예, 금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종이 화폐로 돌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마구마구 늘어났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었는데, 실물 대비로. 예, 맞습니다. 근본이 제하에서는 그 돈의 양이 GDP의 한 반 정도뿐이 안 됐어요. GDP의 반 정도? 오히려 그때는 화폐 수량이, 사실은 GDP하고 이렇게 같이 가는 게 바람직한데, 그때는 네. 돈의 양이 작아가지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모자랐는데, 네.
71년도 금과의 거리가 끊어지고 나서부터는 이쪽은 산수국적으로 증가하는 데 비해서 네. 돈은 기하급적으로 이제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근본적으로 소비가 GDP의 70%를 네. 차지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성장을 하려면 네. 소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그런데 정치가들이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게 소비를 진작시키는 데 가장 유효한 도구가 미국에서는 집값을 올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 네, 그렇죠. 네, 그 이유는 모기지 주로 미국은 이제 모기지를 활용해서 이제 집을 사는데 예. 집값이 오르면은 그것과 비례해서 그 모기지 대출을 더 드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근로소득으로 벌어들이는 소득 이외에도 집값이 오르는 거에 비례해서 대출을 추가로 네, 추가로 땡겨서 그걸 가지고 뭐 자동차도 사고 네. 등등 소비를 하기 때문에 네. 미국 사회에서는 집값을 끌어올리는 걸 굉장히 그 중요하게 생각해요. 특히 정치가들이 네. 네. 한국하고는 전혀 다르네요. 한국은 네. 부동산 담보 대출을 해서 물론 이제 DTI나 뭐 LTV나 이런 것이 있긴 합니다만 보통 한번 빌려오면 갚는 게 주력인데 얘네는 은행 같은 집값이 오르셨네요. 돈 좀 더 쓰시죠. 뭐 이런 상황이 된다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우리 네. 한국은 생각보다는 굉장히 건실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무역을 중심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무역 우전도가 거의 70% 가까이 되는 나라고 네. 미국은 사실은 제조업 비중이 한 10% 남짓하기 때문에 그 나라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 나라는 네. 소비를 진작시켜서 이제 GDP를 끌어올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 예. 그러니까 시각이 완전히 틀린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1980년대에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들어왔으면서 그 조세 조치 중에서 그 소득세 공제 부분에 자동차 구입이나 신용카드 대출은 폐지하면서 이 주택 모기지 이자는 소득세 공제 대상으로 이제 남겨뒀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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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그 당시 80년대 초에는 폴 볼커 그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하고 싸울 때이기 때문에 네. 이자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심지어 연준의 이자가 거의 20%까지 올라갔어요. 그렇죠. 1980년. 그런데 당시에 은행에서 그 대출해 준 이자는 오히려 그보다 쌌어. 그러니까 은행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대마진이 역마진. 예금이 오히려 더 비싸고 대출이 싸니까 중앙은행에서 빌려온 돈은 이렇게 높은데 대출은 이 가격으로 해줘요. 네, 맞아요. 네. 그 통에 레이건 대통령이 여러 가지 그 완화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그 은행 사이드의 규제를 완화해 주면서 예. 은행이 너무 힘드니까 음흠. 그다음에 예금 보험 한도도 이제 4만 달러에서 이제 10만 달러로 올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신자유주의가 나오고 부자 감세가 나오면서 금융 완화 정책이 이렇게 쏟아져 나와요. 예. 사실은 그 기조가 그다음에 이제 계속 되는 건데 그다음에 이제 그 클린턴 정부 들어서서는 클린턴 이 어떤 조치를 하냐면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50만 달러 이하는 이거를 면제를 해줬어요. 면제. 네. 우리나라 돈은 거의 6억 가까이 되는 돈. 그러니까 주택이 이제 투자 수단으로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세금 없는 투자 수단이 되는 예, 거예요. 50만 달러까지는 세금을도 안 내도 되는 거니까. 예. 그때서부터 사실은 이제 주택이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그 당시에 그 금융 완화 정책의 하나로서 글래스 스티글법을 폐지하면서 옛날에는 투자은행하고 상업은행을 칸막이를 나눴었는데 이때 폐지가 되면서 이게 합쳐집니다. 다시. 그러니까 상업은행이 투자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이 대형화돼. 네. 그다음에 스스로 대형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M&A 합병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덩치들이 커져, 네, 이 은행들이. 네, 네, 네. 그러니까 금융 완화되고 이렇게 이제 칸막이도 허물고 하니까는 한마디로 이제 은행 세상이 되는 거예요. 네, 뭐 제 이렇게 규제도 떨어지고 하니까 이제 돈 은행이 돈 갖고 돈 벌 일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니까 확 퍼트리는 거죠. 돈 예. 돈 갖고 돈을 벌 일들을. 그 당시에는 사실은 이렇게 M&A를 잘하고 등치를 키우는 게 굉장히 잘하는 일이라고 이제 평가받던 시대 예. 그때는 그래서 네. 은행들이 이제 덩치를 키우는데 그다음에 부시 대통령이 취임하고 그다음에 재선 운동을 할 적에 정말 그 미국인이라면 누구나 주택을 소유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주택 가격 그 진흥에 굉장히 힘을 씁니다. 그리고 예.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2006년도에 예전 같으면 집을 살려면 최소한도 보증금 20%나 30%는 자기 돈을 집어넣었어야 돼요. 100만 달러 집을 살려면 30만 달러는 자기 돈이 있어야 돼요. 상식적으로 돼. 그렇죠. 네. 또. 네. 그런데 이 제도를 아주 없앴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나 집을 살 수 있게. 즉, 예. 집을 사면은 그 집값의 100%를 그냥 대출을 해줬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단추가 이제 잘못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렇게 되니까, 완전히 풀어주니까, 그래, 집을 사도, 내 돈 없이도 집을 사면 한번 사볼까? 나도 한 채 더 사볼까? 더 사볼까 하다가 수요가 확 몰리니까 당연히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겠네요. 예. 그러니까 그 집값이 오르게 된 계기도, 2000년에 IT 버블이 꺼지고 네. 그다음에 그 9.11 사태가 나면서 예. 당시 기준금리가 한 6.5% 됐는데 이거를 1%까지 계속 낮춥니다. 예. 그러니까는 네. 금리가 싸지니까 이제 누구나 집을 사도 큰 이자 부담이 없는 없었죠. 거예요. 게다가 이제 100% 집값을 다 은행이 대출해 주니까 돈이 없어도 집을 살 수 있는 거야 누구나. 네, 네, 네. 그리고 이제는 집을 사면은 계속 집값은 올라간다라고 이제 누구나 생각하니까, 네. 그러니까 누구나 이제 집 사는데 이제 뛰어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때 그 증권화, 유동화, 유동화가 이게 이제 활성화되는데. SF-backed security. 맞아요. 네. 그게 이제 1970년대에. 탄생한 거지만은 이게 활성화된 거는 1990년대 중반이에요.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전에는 20년 만기 대출이나 30년 만기 이제 대출을 하면 그 대출을 다 갚아야 은행이 그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다시 대출을 해줄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주식 아니 그 모기지 담보, 모기지 담보 대출을 모아가지고 네. 이거를 증권화를 만든 증권을 네. 만든 거예요. MBS, 네. 모기지 MBS, 모기지 베키드 시큐리티. 네. 그러니까 이제는 대출금을 다 회수하지 않아도 그 대출 채권을 갖고 만든 그 모기지 증권을 시중에 팔아서 네. 그 돈을 거둬들이면은. 대출금을 회수한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돈이 생기면은 그걸 활용해서 또 대출을 해주고 그 대출 채권을 모아서 또 증권을 만들어서 팔고 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무한하게 대출을 할 수 있게 되는 무한 방법. 네. 네. 이렇게 대출 오면은 대출을 모아서 이렇게 이렇게 자 상품으로 묶어서 자 이거 누구 사갈 사람? 난 2%만 먹을게. 여기 마진 2%만 먹게 갖고 가. 돈 줘. 또 돈 빌려주고 또 그거 맞아요. 가지고 와서 네. 이거 또 묶어가지고 또 대출 상품 만들어 나 2%만 먹게 또 이런 맞아요. 식으로 하면서 네. 계속 돈이 들어오면 네. 또 그 돈 갖고 또 대출하고 또 대출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렇게 네. 금융기법이 이제 발전하면서 이게 사실은 유용한 기법이긴 하지만 시중에 대출 그 물량을 무한대로 이제 증식시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는 나중에는 서로 은행들 간에 이제 대출 경쟁이 붙어가지고 아주 이제 묻지마 대출이 등장을 해. 그러니까 누가 대출 신청을 하든지 간에 이제 그 사람의 신용 조사를 그렇게 자세히 할 필요가 없어, 이제는. 네. 어차피 집값의 100%가 대출되고
집값은 오를 거라고 거니까. 생각했기 때문에 뛸 염려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은행은 12초에 대출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막 이런 12초 만에 네, 12초 안에. 신용 분석을 네. 12초 만에 당신의 신용 분석을 우리는 12초 만에 끝내서 돈을 빌려주겠습니다. 네. 옛날 우리 그 저기 2002년 3년에 신용카드 발급했던 거하고 모양이 비슷하네요. 길거리에서 15,000원짜리 상품 하나 네. 주면서 네. 신용카드 쓰세요, 신용카드 쓰세요 했던 거하고 똑같네요. 그리고 네. 예전에는 적정 신용 등급 이상인 프라임 등급 이상한테만 사실은 대출을 해줬는데 네. 이제는 그 우량 등급이 안 되는 서브프라임 네. 대상으로도 이제 무조건 대출이 나가는 네. 거예요. 그분들한테 미안하지만 남미에서 올라온 이민 온지 네. 얼마 안 돼서 돈 한 푼 없는데도 실제로 불법 체류자까지 네. 그러니까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들한테도 이제 네. 그러니까 장인에는 집값 무조건 오를 거니까 아무한테나 빌려줘도 돼. 우린 더 많이 받을 예. 수 있어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 항상. 그걸 사실은 닌자 대출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시중에 이제 유동성도 많이 풀렸고 이제 그 집을 산 사람들이 많은데 문제는 너무 시중에 과잉 유동성이 퍼져가지고 미국 정부가 아 이거 낌새가 이상하다 너무 버블이 많이 꼈다라고 그래서 네. 이제 유동성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면서 그 기준금리를 단계적으로 팍팍팍팍 그 올려. 그러니까는 뭐든지 이게 서서히 진행돼야지 이렇게 급히 내렸다가 또 상황이 힘들다고 그래서 급히 올리고 하면은 사고가 터지는데. 그때 기준금리를 올리니까 모기지금리는 그 이상으로 오르면서 이제 집값이 하방으로 내려오고 네. 떨어지기 시작하는 그때 거죠. 그때 기억납니다. 2001년도에 리먼 아 저기 9.11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금리를 이렇게 쭉쭉 폭포수 떨어뜨리듯이 떨어뜨리고 나서 굉장히 오랜 기간 그 바닥에서 옆으로 기다가 이제부터 그다음부터는 계단식으로 또박또박 한 번도 예외 없이 매번 0.25%씩 계속 금리를 올리던. 맞아요. 예, 그게 그래서 거의 중립 수준까지의 금리 수준. 그러니까 한 3-4% 이상까지도 계속 금리가 올라가는 그 과정들이 기억이 나요. 예.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금리를 올리는데도 얼마나 버블이 심했는지 사람들이 겁이 없었어요. 이건 무조건 가는 거다. 금리를 올려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계속 달렸던 그때가 진짜 생각이 나네요. 예. 근데 그렇게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그 10년물짜리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이제 모기지 금리를 이제 끌어올리기 시작하는데 그거는 네. 기준금리 올린 거 이상으로 이제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렇겠죠? 버텨내지 못하고 이제 서브프라임서부터 이제 문제가 터진 거예요. 네. 결국 그게 우리가 맞은 2008년도 금융위기의 과정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실은 그 과정에서 보면 아까 이제 뭐 이민자도 뭐 대출을 받고 그랬었는데 이게 대출 제도가 대출 등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게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의 문제는 사실은 이민자들이 아 이민 거의 불법 체류자들도 많았다고 얘기 들리는데 아까 15초에 신용 분석을 한다는 건 신용 분석 안 한다는 얘기고 그런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줄 때 사실은 그 사람들이 자기 벌이가 뻔한데 그 돈을 어떻게 빌려? 근데 아예 처음부터 한 몇 년, 1, 2년간 거치식 비슷하게 약간의 이자만 내고 집을 사게 만 그 돈을 빌려주고 맞으면요. 예. 그런 것도 많았고 그때는 네. 은행원들한테 그 보너스를 줄 적에 대출을 많이 한 친구들한테 은행에서 경쟁적으로 거기에 비례해서 보너스를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네. 묻지마 대출을 하면서 누구든지 그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대출을 많이 해준 네. 사람이 이제 우수 은행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보너스도 많이 받고.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탐욕을 자극하면서 막 하니까 그리고 또 칭찬해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미친 듯이 달려드는 것이죠. 네. 우리 옛날 카드 때하고 똑같습니다. 분위기가. 그러니까 항상 모든 붕괴에 앞서서 이런 버블들이 항상 있어야 된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29년도 대공황 전에도 물론 대공황 같은 경우에 대응을 잘못했기 때문에 30년대 중반까지 넘어가는 최악의 사태가 됐지만 그 전단에 보면은
자금들이 들어오는데 끝도 없이 자금이 들어오면서 유럽 자금도 계속 들어오고 하면서 자금량이 늘어나면서 그렇게 버블을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사실은 이거를 그 뇌관을 그 터뜨린 거는 CDS라는 이제 파생 상품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 당시에는 사실은 은행들이 투자를 할 적에는 은행이 사실은 리스크를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안전한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게 그 은행의 기본적인 전통적인 그 습관이에요. 그래서 시중에 AA 최고 등급의 뭐 회사채가 있다거나 이런 거 있으면 그거서부터 이제 투자를 시작해. 네. 그런데 생각보다 시중에 그렇게 그 자금은 많은데 그 AA 투자 등급 회사채나 이런 게 사실은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미국 같은 경우 회사채 한 5% 정도 한 AA 받을까?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투자 대상을 찾는데 그 눈이 빨개져 우리 투자 대상들을 찾는데 생각보다 AA 등급이 없으니까 네. 머리 좋은 그 파생 상품 설계자들이 네. 없으면 만들어야지 해가지고 네. 네. 예를 들어서 모기지 채권이나 회사채 같은 걸 이렇게 쫙 모아가지고 풀링한 다음에 그거를 뭐 신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고 뭐 해가지고 확률적으로 거의 부도가 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상위 계층의 AA 파생 상품을 만들어내. 네. 그러니까 일단 신용 등급이 AAA가 이렇게 딱 주어지면은 그거는 그 수요가 폭증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수요가 있으니까는 사실은 파생 상품이 거기서 등장해. 네. 그 다음에 아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사실은 CDS, CDO. 사실은 2008년에 무서웠던 점은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것으로도 충분히 버블과 붕괴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만 29년 이후 100년 만에 공황이라고 하게 된 그 구체적인 이유는 바로 CDS와 CDO를 통해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그 이야기는 그 얘기만 따로 띄어서 그러시죠. 다음 시간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워낙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네, 오늘은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약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 한꺼번에 얘기하면 이해가 안 돼요. 이거 다음번 순서에 있을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고도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그건 따로 편성을 해서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가 이야기 점점 더 흥미를 더해갑니다. 자, 2008년도 리만 사태의 초기 상황들을 오늘 보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본 게임으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함께해 주신 홍익회사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끊고 갈게요. 왜냐면